안녕하세요. 백석예술대학교 공연기획 전공 18학번 그리고 지금은 춘천인형극제 축제지원팀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예술대학교 공연기획 연출 전공 20학번이자 춘천인형극제의 축제지원과 해외교류를 맡고 있는 허선미라고 합니다. 춘천인형극제에서 상설 공연뿐 아니라 4계절에 걸쳐 진행되는 봄축제 그리고 국내 인형극의 활성화를 위한 해외 교류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형극이란 말 그대로 인형을 주 매개로 한 공연 예술을 칭합니다. 인형극이 국내에서는 주로 어린이극으로 많이 비춰지고 있지만 인형극이 사실 장르적 공간적 제한을 벗어난 되게 매력적인 한 공연의 한 장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하는 느낌이 안 듭니다. 축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저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인형극 축제를 놀러 오셨다가 가시는 관람객들을 생각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즐겁고 재밌고 계속 기대되는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좋은 장점이에요.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일에 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부분은 인형 축제를 진행할 때 해외 팀뿐만 아니라 국내 인형 팀들 그리고 참여하시는 많은 관객분들 그리고 관객 참여로 진행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다양한 인형들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또 각자 축제에서 관객분들이 즐기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도 함께 놀며 즐기며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순히 축제를 지원하고 기획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도 함께 이 축제를 즐기는 사람이고 또 기획뿐만 아니라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무대에서 어떻게 현장이 진행이 되는지 함께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너무 즐겁고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연 예술을 사랑하고 공연 내에서 다양한 극종을 배우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국내외 극단분들과 만났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 그리고 장르의 다양성을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저희 춘천 인형극제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예, 저희 춘천 인형극제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우리 학과의 가장 큰 장점인 공연 워크샵 수업 소규모로 진행되는 거라서 교수님의 수업들이 저 귀에 더 잘 들어오고 좀 더 실무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연 기획 연출학과의 장점은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저희 교수님들께서 즉 함께 공연을 제작을 하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에서 느끼신 그런 노하우들과 실무적인 팁들을 그대로 저희가 배울 수 있고 저희가 모르는 것들도 그때그때 또 질문을 하면서 제가 공연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수술에 대한 노하우들도 쌓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수업도 물론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유익한 건 이제 학생의 활동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학생의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약간 아침 일찍 나와서 담배 꽁초 줍는 공사가 있었거든요. 학생들끼리 나와서 그런 백석 포인트도 주고 학생이 하면서 어쩌다 보니 그런 거를 거의 자동으로 참여하게 되고 봉사하는 마음도 가지고
과를 이끌어간다는 주체가 되는 거니까 공연 기획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끌어가는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국성예술대학교를 다니면서 특히 워크숍 수업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진행했었던 실제로 공연을 제작을 했었던 그런 순간들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고 공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어떤 영상을 진행을 할지 그런 콘셉트부터 공연 진행 과정을 직접 제작을 하는 영상 제작 워크숍뿐만 아니라 공연을 사랑하는 저희 학과의 동기분들 그리고 선후배분들과 함께 기획부터 제작 그리고 마지막 공연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함께 진행했던 과정들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 공연 기획 연출 학과에서 주기적으로 당관으로 같이 공연을 보러 가는데요. 함께 공연을 마치고 친구들과 이 작품은 어땠는지 마음에 들었던 거 혹은 저희가 뭔가 보충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어떤 시간들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종강을 하고 돈 벌고 싶어가지고 친구 따라서 다수 콘서트 무대 프로 가거나 축제 경호업체에서 뭐 알바 조금씩 하면서 경험도 쌓고 그랬습니다. 공연이랑 전시도 좀 종종 챙겨보고요. 저는 종강하고 제가 흔히 여러 장르 공연들을 보는 거를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뮤지컬 연극뿐만 아니라 무용극이라든지 그 콘서트 등등의 다양한 극들을 많이 보러 다니려고 했고 그리고 친구들과 공연 제작이나 영상 제작 같은 동아리 활동들도 계속 꾸준히 하면서 공연 오퍼를 할 수 있는 공연 관련된 알바들이 힘들어가지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과 자서 그리고 자격증 취득 등을 따실 때 자신감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솔직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자신감과 뭔가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 학과 그리고 제 경험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 배워왔던 것들,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알려주셨던 그런 것들이 저의 모든 덕목으로 다 쌓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올라오는 자신감이 가장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학과와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연 쪽에서 계속 경험을 쌓고 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공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이 쌓여져 갔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특히나 면접과 자소서에서 많이 드러났던 포인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 꺾이지 않는 마음. 한마디로 해볼까요? 인형국제도 놀러오고 공부 열심히 해라.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 마음을 잡고 그대로 열심히 해서 저희 공연 무대에서 또 현장에서 또 보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이국제 놀러오세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 다 틀린 거 없으니까 열심히 듣고 쓰고 듣고 열심히 공부해서 꼭 만납시다.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 최고! 후배들아, 선배로서 진짜 조언해주고 싶은 거는 현장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춘천인형극제에 코코미로 지원하길 바란다.
코코미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춘창이 업체에서 검색해주세요. 주소는 여기 프로필 링크에 참조하세요.